AI의 역사. 컴퓨터는 구약성서의 신과 비슷하다. 규칙은 엄청나게 많은데 자비라곤 찾아볼 수 없다. 흔히 요즘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합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는 동력원이 석탄이었고 이를 이용했던 핵심 기술은 증기기관이었습니다. 2차 산업혁명 때는 동력원이 석유와 전기로 확장됐고 3차 산업혁명 때는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신기술이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일까요? 동일한 맥락으로 말하자면 석탄이나 석유에 해당하는 동력원이 빅데이터, 그리고 그러한 빅데이터로 움직이는 핵심 기반 기술이 인공지능인 시대를 말합니다. 빅데이터를 넣으면 인공지능이 이를 통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전엔 없던 강력한 초연결 사회를 만든단 거죠. 사실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여러 신체 부위를 대신하던 기계가 결국 인간의 뇌마저 대신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빅데이터가 가세하면 개인의 뇌를 넘어 세계적인 집단지성의 완성이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빅데이터 인공지능이라는 도식은 전 인류의 뇌라는 상징적 의미로 진화할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인공지능이란 말이 일상적으로 너무 자주 쓰이고 그에 대한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 정작 인공지능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의 과학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반인도 꼭 알아야 할 AI에 대한 상식을 두 편에 걸쳐 소개할까 합니다. 1편은 AI의 본질과 역사, 2편은 AI의 현재와 미래를 AI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정리한 이른바 AIX입니다. 카우스재단은 2020년 봄 첨단 기술의 과학이라는 주제로 8회의 강연을 준비했고 가을에는 AIX를 주제로 강연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인공지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문제로 1편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지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석좌 교수이자 지능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이대열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지능이란 다양한 환경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인간뿐 아니라 거의 모든 생명체가 지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식물이나 심지어 미생물조차도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진화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자연지능이라 한다면 인공지능이란 이러한 자연지능의 본질을 규명해서 이를 인공적으로 재현한 것을 말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과학적으로 정의하면 지능을 모방해서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인데 이를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과 의식을 가지며 창의성을 발휘하는 기계는 강한 인공지능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이렇다면 미래학자 미치오 카쿠의 얘기처럼 인공지능을 인공정신이나 실리콘 의식으로 불러도 무방할 겁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얘기하는 인공지능은 지능이라는 본연의 의미에 충실한 약한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 또는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초지능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언급했으니 여기서는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보다 현실적 관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1950년 앨런 튜링이 튜링 테스트를 제안한 것이 그 아이디어의 상징적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1956년 존 메카시 등이 주도한 다트머스 회의를 본격적인 출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회의에서 처음으로 Artificial Intelligence, 즉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탄생합니다. 다트머스 회의 이후 AI의 역사에는 세 번의 황금기와 두 번의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이를 간략히 개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I를 이끈 위대한 과학자들도 함께 알아두면 좋겠네요. 먼저 최초의 AI 혁명을 이끈 영웅에는 앨런 튜링, 클로드 셰넌, 존 메카시, 마빈 민스키, 앨런 유얼, 허버트 사이먼 등이 있습니다. 1세대의 뒤를 이어 3차 AI 붐을 이끌고 있는 2세대 과학자 중에는 누구보다 제프리 힌튼, 요수아 벤지오, 얀 르쿤, 앤드류 응이 유명한데 AI 4대 천왕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다트머스 컨퍼런스 이후 컴퓨터 프로그램은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간단한 대수학 문제를 풀고 수학 정리를 증명했으며 언어를 학습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발전을 보고 완전한 지능을 갖춘 기계가 곧 출현할 것이라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모라백의 역설과 상식의 저주가 도약하는 AI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모라백의 역설이란 인간에겐 쉬운 것이 AI에겐 어렵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인간에게는 보거나 걷는 것 등이 쉬운 반면 컴퓨터나 로봇에게는 어렵단 말입니다. 상식의 저주란 우리 인간에겐 상식 수준의 지식들도 AI는 모두 배워야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인간에게는 손과 발이 두 개씩 있다, 집에는 문과 창문이 있다 등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지식이 AI에게는 오히려 난제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 컴퓨터로는 복잡한 현실의 문제는 풀 수 없고, 따라서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실현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AI의 암흑기가 도래합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고 그에 따라 AI 연구도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이를 AI의 첫 번째 겨울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AI가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공무능이라는 놀림감의 대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AI의 봄은 전문가 시스템과 함께 찾아옵니다. 간단히 말해 컴퓨터에 지식을 넣으면 똑똑해질 거라는 발상으로 모라백의 역설과 상식의 저주를 전문가 시스템으로 돌파한 것입니다. 지능 전체를 구현하기보다 부분적으로 구현하자는 것으로, 기계를 끝없이 가르치는 것 외에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한 분야에 관한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컴퓨터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의사의 경우라면 질병에 관한 많은 지식을, 변호사라면 법률에 관한 많은 지식을 입력해서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거죠. 전문가 시스템은 지식을 많이 입력할수록 성능이 좋아졌지만, 반대로 입력한 지식 이외의 것은 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빠른 속도로 그 한계가 노정되었고 AI 2차 혹한기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프레임 문제인데, AI는 주어진 현실 상황에서 인간과는 달리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한없이 생각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이를테면 인간은 목적과 관계 있는 것만을 보고 듣고 고려할 수 있는 반면, AI는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목적과 관계 있는 것과 관계 없는 것을 구분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단 겁니다. 상황과 관련된 지식을 모조리 다 써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일들이 컴퓨터에게는 어렵다는 점에서 다시 모라백의 역설이나 상식의 저조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라 하겠습니다. AI 3차 황금기의 키워드는 학습입니다. 1990년대 패턴 인식에서 출발한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문가 시스템을 거꾸로 뒤집은 것으로, 전문가 시스템이 지식을 데이터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라면 기계학습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지식을 끄집어냅니다. 다시 말해 전문가 시스템이 지식기반 방법론이라면 기계학습은 데이터기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이 지식을 능가한다는 얘긴데, 천재도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단 말이 떠오르네요. 이러한 기계학습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번역 프로그램의 경우 문법이나 의미 같은 지식을 생각하지 말고 방대한 데이터를 분류해서 번역되는 확률이 높은 것을 적용하자는 겁니다. 영어로 된 이 단어는 한글의 이 단어로 번역될 확률이 높다는 식인 거죠. 전문가 시스템의 대표 주자인 IBM 왓슨이 2011년 미국의 퀴즈 프로그램에서 인간 챔피언을 누르고 우승해 100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획득했다면, 머신러닝의 총아인 구글 알파고는 2016년 당시 세계 바둑 챔피언인 이세돌을 누르고 역시 100만 달러의 상금을 따갔습니다. 여기서 학습이란 근본적으로 데이터를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말하며,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뉴럴 네트워크, 즉 인공신경망이 있습니다. 생체 뉴런의 정보 전달 방식을 모방해서 마치 우리가 학습하면 뉴런이 강화되듯이 학습 과정에 중요성을 부여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를테면 군대의 지휘관이 10명의 척후병으로부터 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고 할 때, 각 척후병의 과거의 정보가 유용했는가에 따라 척후병이 수집한 정보에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학습에도 커다란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학습이란 특징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이라 했는데, 이러한 특징들은 인간이 입력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기계학습의 최대의 난제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고양이를 인식하는 문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눈이나 귀로 들어오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고양이의 특징을 발견하고 이를 고양이로 인식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진화적으로 내장된 툴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한 거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양이를 구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컴퓨터에게 이러한 특징들을 가르치려 한다면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니 컴퓨터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 feature design, 특징 설계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 설계의 문제를 돌파한 방법이 바로 심층 신경망, 딥러닝입니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컴퓨터가 스스로 특징을 만든다는 얘기로 특징 자체를 학습하는 진정한 의미의 학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기계학습이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딥러닝은 자율학습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을 예보하기 위해 8개의 입력값을 선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입력값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8개의 도시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8개의 도시가 한 곳에 몰려있으면 안 되고 적당히 퍼져 있어야겠죠?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8개의 입력값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꽤 넓은 지역의 평균치를 구해서 다음과 같이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충주의 미세먼지 수준을 알고 싶다면 전국과 충청도 수치에 적절한 가중치를 곱해서 구하면 됩니다. 얼핏 생각해도 이 방법이 전국 도시의 미세먼지 수준을 더 잘 예측해 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기계학습은 이러한 특징들을 인간이 입력해주지만 딥러닝의 경우 AI가 데이터로부터 가장 적절한 특징들을 스스로 찾아낸다는 겁니다. 딥러닝은 2006년 제프리 힌튼이 심층 신경망의 가중치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딥러닝 방식이 제대로 가동하려면 컴퓨터의 속도와 데이터 양이 엄청나게 증가해야 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어 고속병렬 그래픽 처리 장치 GPU와 빅데이터라는 두 가지 중요한 발전으로 마침내 딥러닝은 빅뱅을 일으킵니다. AI의 역사에서 우리는 2016년 알파고를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상 2012년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제프리 힌튼이 주도한 토론토 대학의 슈퍼비전이 압도적 승리를 거둔 사건이야말로 AI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일 겁니다. 대부분의 AI가 에러율 26%를 보이고 있던 시기에 슈퍼비전은 15에서 16% 에러율이라는 경이적인 수치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2년 뒤인 2014년 구글의 신경망이 6.65%의 에러율에 도달해서 인간의 5.51%에 근접합니다. 구글의 AI는 천만 건의 유튜브 동영상을 자가 학습한 후 놀라운 정확성으로 고양이를 식별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5년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려 152개의 층을 가진 딥러닝 구조로 3.56%의 에러율에 도달해서 마침내 인간을 넘어섭니다. 이상으로 1956년에서 2015년까지 대략 60년간의 AI 역사를 간략하게 괴관해보았습니다. 사람의 인생과 마찬가지로 AI도 수차례의 부침을 겪었네요. AI의 역사에서 그 패러다임이 탐색에서 지식으로 그리고 학습으로 키워드가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와 머신러닝, 딥러닝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의 여러 방식 중 학습에 기반을 둔 것이 머신러닝이고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최신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AI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